무조항요법이라고 제가 개발한 추나요법입니다. 이걸로서 정상을 만들어 놓은 건데 신비스러운 거 있었어요. 네. 얼굴을 탁 만지고 이렇게 탁 하고 그러면서 얼굴이 바로 돌아오고 좀 젊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어떤 피부가 깨어나는 듯한 네. 느낌이 왔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쪽에 마비가 되면서 이쪽 신경이 근육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풀리다 보니까 근육이 풀리다 보니까 입이 이렇게 돌아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의사가 이 손으로 얼굴 양쪽을 잡고 살살살 입이 돌아간 거에 반대쪽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뇌에서는 돌아가 있는 게 정상이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걸 깨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나는 이제 병이 나아지고 깨어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끔 만드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신경 근육 재훈련 수기요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차츰차츰 이렇게 가운데로 돌려놓음으로써 이게 가운데 있는 게 정상이다라고 이제 신호를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손에서 어떻게 이게 온다는 게 이게 정말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봤죠. 야, 이 손에서 어떻게 병을 고칠까 하다가 딱 생각난 게 옛날에 배가 아팠을 때 우리 어머니가 내 손은 약손이다. 내 손은 약손이다. 아이고 내 손은 약손이다. 아 진짜 약손이었다.